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. 스탑. 파킹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올려봐요. 다시 내려봐요. 올릴 때 그냥 누르지 말고. 그렇지. 내릴 때만 누르는 거예요. 시동 끄고. 그렇지. 시험을 종료합니다.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 자, 이번에는 C코스. 여기서 출발한 게 A랑 C입니다. 네. 차에 타면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미러 보고 시험 볼 때 핸드폰 꼭 꺼놓고 타시고 단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? 하면 자신감 있게 네 하시고 멘트가 들리면 시동 걸고 주차 브레이크 먼저 내려주고 그다음에 깜빡이 좌측키고 기어는 N까지만 기다려요. 아직 안 가도 돼. 저들 차 오죠? 네. 다 보내고 가세요. 그리고 출발할 때 사람이 서 있죠, 지금? 아니, 아니, 기다려. 못 가. 옆에 차는데. 사람이 서 있죠? 네. 사람이 서 있으니까 횡단보도 수로풀대로 사람 건너겠죠? 건널 때 가면 실격이니까. 출발하면서 횡단보도 바뀌는지도 잘 보고. 알겠죠? 네. 이제 왼쪽에 차들 안 오죠? 기어 넣고. 택시가 앞에 막네. 기다려. 왓! 네,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려요. 다 돌려. 이제 브레이크 떼고 왼쪽으로 풀고 그렇죠. 돌려. 이렇게. 자 이렇게. 그래서 스탑. 이렇게 잘 보라요. 중립. 이렇게.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수가 있어요. 그죠? 이런 변수에 대처를 해야 돼요. 사람이 없으면 건너가도 됩니다. 네, 기어 넣고 출발. 백상 넣고. 알겠죠?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. 좀 왼쪽 노란색 따라간다 생각하면 돼요. 네. 왜 안 가? 우리한테 한 거 아니에요? 아, 초록불도 왜 안 가고 있었던 거야? 나 이해가 안 가네. 앞에 뻥 뚫렸는데. 기어 넣고 브레이크만 떼서 앞에 좀 당길게요.